톡톡 뉴스 화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는데요. 어제 각하 판결, 즉 사실상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한 국가의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상으로 보장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건데요.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014년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안 직권상정을 국회 선진화법을 이유로 거부하자 헌법상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을 어기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을 정할 때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한 국회 선진화법 조항이 국회 과반수 의결 원칙을 정해둔 헌법 49조에 어긋나는지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원들의 법률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과 관련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각하는 법적으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으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는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